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4문제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15회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부터 34회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그러면 15회 1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확인 설명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이 중개보수 받는 것은 단순히 수수료가 아니라 이게 중개보수라는 것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틀렸습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미 계약서 쓰고 났는데 만약 잘못됐다고 설명하더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확인 설명할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단 소속 공인중개사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응하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불응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인한테 도배가 깨끗합니까? 물어보면 뭐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계약 체결되기는 어렵겠죠.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했는데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개업공개사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은 쌍방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인데요. 벌칙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최근 34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80점 받기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해마다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한 해라도 빨리 자격을 취득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죠. 1년에 1천만 원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양도 대여, 양수 받은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그리고 2023년
3년에 신설된 게이 자격증 양도되어야 하는 걸 알선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 계약서와 이중 직업은 징역 벌금이 없죠. 이중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는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이중 계약서 적어도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중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암기 사항.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 계약서, 그리고, 이중 직업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번에 500만 원 이하의가 태료라고 했는데 폐업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가 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가 태료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가 태료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회 시험에서는 1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까지도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19명 이내.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4회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것 또는, 또는 대신에 만약에 일간신문과 협회보에 공시하고 이렇게 하면 X죠.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 성립한다 했는데 인가받아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인가받으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하고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다만 협회 설립 등기하려면 물론 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인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인가만 받으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여야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수 있다. 예, 정관으로 정하는데 이걸 시도 조례로 정한다. 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죠. 다만 협회가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합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금융원 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태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행사합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이거 자격증 미반납의 경우,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딱두 가지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시도지사가 부과하네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가권자는 위반 행위가 사소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여주지 않는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 국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만약 개별 기준이 500만 원이면 공무원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